남자들한테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강남역 지나가면 되게 똑같이 생긴 여자 많다 그러잖아요. 그런 얼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? 남자들은 예쁘면 다 좋아하죠. 아니요,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죠.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마 뽕 이렇게 막 이런데 뽕 이렇게 되는 여자들은 좀 티가 나잖아요. 네. 근데 그걸 알아봐요? 형돈 오빠는 전혀 모를 것 같아요. 아니, 저는 그런 건 몰라요. 알아? 우리 중에 고친 사람이 누구 있는 것 같아요? 아, 저는요, 이미 성형외과에서 다 고치지 않는 한 되게 뭐 특별하게 얼굴의 뉘앙스가 달라질 그런 스타일이 아니래요. 아, 그럼 태어날 때부터 그 지금 그 모습 그대로? 그건 아니죠. 조금 했는데. 아, 조금 했구나. 저는 하려고 하면 끝도 없죠. 뭐 강대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. 네. 아니야, 지금 제가 좋아. 네. 저는 그냥 동글동글하니 노래만 잘하면 됐죠 뭐. 그럼. 또 한 분들은 딱 한 사람을 알아보고 아니면은 이 사람이 뭐를 하면은 효과가 있겠다가 보인대요. 어디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, 경민 씨? 저요? 네. 전 뭐 하려면 다 뜯어보고. 아니, 이미 예쁘죠. 나는 언니 완전 그레이스 켈리 같아요. 아, 고급스러워. 네. 고급스러워. 감사합니다. 조금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젊었으면 좋겠어요. 아, 왜 그래요? 너랑 나랑 친구거든? 아, 아. 어?